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나은이랑 같이 온 파초입니다. 오늘 나은이랑 같이 또 시간을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아... 집에서 누가 제일 영어 잘해? 엄마. 그리고? 나. What can I do for you? 하나, 둘, 셋. 오! 아저씨가 뭘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고. 파초 in my bag.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빠랑 비슷하게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아 목소리 좀 잘 안 돼.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 가방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가져온 거를 좀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뭐 제 것도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패밀리 여러분들은 특히 박나은의 가방을 아주 궁금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은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가방도 뭐가 있는지 그럼 한번 보시죠. 어느 분부터 가방을 소개할까요? 가위바위보. 아빠 테스트 먼저 이기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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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먼저해. 제 가방부터 빠르게. 이거는 보여주려고 챙겨왔는데 먹었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레몬 케이크. 나도 간식 있지만. 모자. 이제 아이들하고 있으면 급하게 이제 학원 다니거나 이럴 때는 모자 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모자를 뭐야? 챙겼고. 근데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한테 무슨 향 나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다 보니까 막 냄새. 그 다음은 건우가 제가 오늘 요즘에 해설하잖아요.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대부분 해설을 하니까 아빠가 하는 경기장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에 못 넣어갖고 나은이 책 이렇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오 나은이 거 또 나왔네. 아 그 이거를 읽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빠 차례거든. 아빠가 꺼냈잖아. 아니 여기 막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집에 있다 보면 밤에 이제 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해서. 우와 게임하고 네. 네. 나은이 가방 하나 네. 보여줄까? 너무 아빠 가방만 소개해. 아빠 가방만 보면 재미없어. 알겠어. 나 대충 보여줄 거야. 괜찮아. 마음이지 뭐. 자 여기 있죠 끝. 끝? 너무 대충 보여주는 거 아니야? 너무 창피해. 아 창피해서? 아 천천히 해봐. 이건 뭔가요? 이게 약간 그 선생님 말해줬는데 옆에 있는 보석들의 수만큼 더 좋은 거래요. 그럼 나은이가 이제 점점 성장할수록 더 좋은 걸 신어서 해야 되네? 네. 아, 아빠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그래? 이제 운동할 때 한두 번씩 먹는 거. 뭐죠? 젤리. 무슨 맛이에요 이건? 요건 오렌지. 이렇게 윙크하고 있죠 저한테? 그럼 아빠는 무슨 맛? 아빠는 사과만 먹어볼래 그러면. 알겠어.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나은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맛인데 오렌지 맛은 이제 칼슘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뼈에 필요한 게 뭐 칼슘이잖아요. 칼슘이 어린이들의 이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D는 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햇빛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흐린 날씨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타민 D를 또 먹는 걸로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돼 있다 보니까 젤리가 들러붙지 않고 충분한 용량 들어가 있다는 거.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때도 포장지를 찢어가지고 하나하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과맛 같은 경우는 11가지 비타민이 섞여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도와주기도 하고 운동할 때 이렇게 전후로 먹이곤 한답니다. 이렇게 한 팩을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다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필요한 개수만큼 자기가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아주 편리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진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많이 없거든요. 사인까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지역은 서울이에요. 요거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예쁘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인펜인데 아빠 노천장 빌려주면 안 돼? 지금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가져가실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는 내가 처음으로 받은 CD예요. 뉴진스. 그리고 요건 블랙핑크. 요게 그 두 번째로 받은 CD. 뉴진스. 자, 제가 만든 탱탱
캐롤. 밤에 이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헬로윈에 가져가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떤 뭐야 자꾸 왜 방해? 이구동성 퀴즈 바퀴. 저희가 문제를 10개를 드릴 건데 네. 7개를 맞추시면 상품을 드려요. 하나 둘 셋 바퀴.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하나 둘 셋 사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빠 얼굴에서 가장 잘생긴 곳은? 하나 둘 셋 얼굴. 아니 이거는 어려웠다. 제가 아니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제 본인이 자신 있는. 근데 이건 나은이가 얘기한 게 맞죠. 얼굴이죠. 오케이. 그럼 성공으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자 기다리세요. 잠깐만. 자 기다리세요. 아 잠깐만. 생각해 보기. 생각해 보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은데. 맞아요. 이거는 딱 하나. 딱 하나. 자. 아니. 자 말하면 안 돼요. 사이즈 좀 말하면 안 돼요. 사이즈 좀 말하면 안 돼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파스타. 면이 있는 음식. 틀렸어. 엄마의 생일은 몇 월일까요? 어,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월. 정답. 아 날짜까지 해서 플러스 시켜줄 수 있나요? 있나요? 날짜까지 맞추면 네. 플러스 해줄게요. 날짜는 하나 둘 셋. 8일. 아 됐어. 잊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찌개는? 하나 둘 셋. 김치찌개. 효과 뭐가 있어? 지금 연속 3득점입니다. 나은이랑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 아빠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있어요. 어? 있습니다. 그걸 맞추시면 돼요. 나은이가 그걸 맞춰야 돼. 오! 얘기 오! 안돼. 아빠! 반칙. 하나 둘 셋! 제이! 김제이! 제이! 아, 저 성을 몰라요! 아 김제이? 제이! 예. 오 정답! 맞아요! 아 기세가 올랐네. 우리가 이제 두부 게임을 하자. 아 오케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하나 둘 셋! 사과! 오!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할 수 있어. 여기서 끝내자. 여기서 끝내자!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 둘 셋! 파란색! 파랑! 그거 진짜예요!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 나은이가. 나은이가 먼저 얘기했어. 아니에요. 제 와이프 색깔을 안 좋아. 안 말하겠냐고요. 주호님이 따라. 아니 저희는 아니야. 가족 색깔이 다 정해요. 그럼 가족 색깔 다 얘기해볼게요. 가족 색깔이 다 있어요. 맞아요. 저희. 우리가 말할게요. 봐봐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하나, 핑크. 아, 진우. 진우. 하나, 둘, 셋. 빨강! 자 어려운 겁니다. 자 손잡 마지막.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맞춰요. 이거 이제 진짜로 힌트 못 줘요. 나은이가 받은 생일 선물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게 뭘까요? 너무 많은데? 아 하나 정해야죠. 하나 오케이, 정해야죠. 오케이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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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하나 둘 셋 목걸이. 책을 저희가 좀 선물로 준비했어요. 우와 깜냥이다. 감사합니다. 나 깜냥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파밀리 여러분, 크니뿐이 해시퀴즈와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니뿐이 해시퀴즈와 함께 박나은과 파추오 이렇게 안녕! 되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